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밴쿠버 부동산 시장의 거센 파도를 지키는 여러분의 등대지기 이용욱입니다. 오늘 7월 6일 아침에는 코퀴틀람에 올 10월 완공될 한 아파트의 오리엔테이션을 다녀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폴리곤이 짓는 아파트입니다. 오는 10월 완공 예정인데요. 투 베드 플러스 투 바스 그리고 남동향입니다. 뷰가 탁월했습니다. 역시 새 집은 분양할 때마다 가보지만 좋습니다. 그리고 폴리곤 특유의 사후관리가 돋보이는 점이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큰 발코니와 환한 이 뷰 그리고 에어컨 시스템이 가동되는 이 아파트는 아직 잔여 물량이 좀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플로어 플랜이 100만 달러 넘게 에스킹이 나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모기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주택 구매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모기지 사전 승인을 얻어 싶은 가운데 큰 무리가 없으면 한 번쯤 두들겨 볼 좋은 아파트입니다. 7월 12일에 있을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에서 또 한 차례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모기지 금리 및 일반 시중은행의 우대금리도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계획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곧 주택시장에 큰 타격을 입힙니다.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같이 광역밴쿠버 주택시장은 7월 5일 현재 총 340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새 매물 대비 판매 비율은 38.5%로 낮춰졌고요. 7월은 특히 계절적 비수기이기 때문에 많아야 거래량이 2,500에서 600건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광역밴쿠버 주택시장 거래량이 지난달보다 약 12% 감소한 가운데 오늘 발표된 토론토 주택시장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가격은 올랐지만 거래량은 지난 5월에 비해서 약 16%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미 꼭 지점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유일하게 알버타주에서는 캘거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난히 돋보이는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계속 캘거리 주택시장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욱TV 구독자 수가 1000명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밴쿠버 현지는 물론 캐나다 전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시는 유학생 및 근로자 여러분, 그리고 동포 여러분, 또 멀리서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고개에서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동포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눌러주신 덕분에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도 롯데건강백화점과 김진아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오승희 회계사 사무실, TD은행의 김정수 소장, 그리고 스코시아뱅크의 유니스 오 모기지 전문가, 행복한 주택 위빌드 홈스의 WBH 건축, 그리고 살롱드 주빌리 헤어 앤 청담 뷰티 살롱에서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기원하면서 준비한 음악은 장기야 달이 차오른다 가자.